3분 강의 신앙생활 비타민 시간입니다. 질문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탐욕인가요? 계속된 질문에 대한 나눔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부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나누지 않는 완고한 마음이 천국과 거리가 멀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바실레오 성인께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필요한 만큼 사용하세요. 필요한 만큼 나머지의 재물은 모두 가난한 사람의 몫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재물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베풀고 나누며 사느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부자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나누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가 없겠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 그 자체로 나눔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재물이 많은데도 나누는데 인색한 사람은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재물이 없는데도 아껴 써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부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9장 21절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난의 영성은 빈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은 수존노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이 벌어서 베풀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대전교구의 어느 성지, 뭐 신리성지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지 옆에 부잣집이 있어요. 그 부잣집은 성당의 안단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성지를 개발하는데 그 부잣집이 선뜻 자신의 땅을 봉헌한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그분의 삶을 보니까 그 부잣집은 거기서 수킬로 떨어진 곳에 하얀색 예쁜 학교를 지어서 나라에 바쳤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덕은 부자들의 배품입니다. 박해시대 18세기 말에 충청도 지역 내포지방에 유근명이라는 양반이 살았어요. 그는 매일 말씀, 복음을 묵상하면서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구절을 마음에 항상 품고 살았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재산을 가장 값비싼 것은 무엇인가? 내 재산 중에. 그리고 내 이웃, 특히 가난한 사람은 누굴까? 결국 그가 복음을 성찰하고 내린 결론을 실천했는데 바로 자기가 데리고 사는 사노비를 모두 풀어준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 또한 자신의 노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소유의 노비를 풀어주면서 부자의 의미 있는 베품과 나눔을 통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 강복하셔서 감사합니다.